어떻게 저 다리로 태권도를 해서 그렇게 근력을 붙이셨다는 건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극복을? 제가 사고 후에 한 2년 뒤에 오기로 배운 게 그거니까 태권도장을 차렸어요. 태권도장을 차렸는데 아이가 완전 오기죠. 아이가 여자아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여자아이가 하나 들어왔는데 새로 차린 도장에는 가르칠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운동부터 그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가르치다 보니까는 제가 자연스럽게 재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40대 때는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도 딱 받았어요. 자, 관절염 4기인데도 통증이 없다. 이거 정말 근육의 힘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슬개골과 허벅지 뼈 사이 간격이 넓어져서 이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무릎 앞쪽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벅지인 분이 계시다면 물벅지 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제가 그 허약한 물벅지에서 돌벅지로 만들 수 있는 태권도 동작을 또 활용하고 응용한 허벅차기. 오늘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오늘 허벅차기. 네. 허벅차기. 허벅차기를 원포인트 레슨으로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와. 네. 첫 번째 동작은요. 태권도에서 앞굽에서 앞주춤이라는 동작이랑 앞차기 동작을 응용한 동작으로 다리를 들고 내릴 때에 태권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자세 중에 하나거든요. 앞굽이는 런지 동작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기 골반 넓이로 다리를 넓혀 서서요. 왼쪽 다리를 멀리 넓게 보내세요. 네. 그 다음에 몸이 그대로 두 무릎이 같이 내려가세요. 런지. 두 무릎이 같이 내려가세요. 런지처럼. 진짜 런지랑 네. 일어나서 다시 제자리. 앞으로 갔던 다리를 그대로 무릎을 올려 차고 그 다음에 무릎을 쭉 뻗어서 뻗어 올리고. 네. 그래서 조심히. 높이 올려 안 차도 되니까 네. 쭉 발을 앞으로 꺾어서 그대로 쭉 뻗어 올리는 네, 네. 그다음에 반대쪽 다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멀리 보내서 런지처럼 그대로 쭉 내려 올렸다가 서서 다시 밀어서 제자리 무릎 올리고 무릎을 쭉 뻗어서 올리고. 요거를 10번으로 3세트를 보통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멋진 구령과 함께 진행을 네. 해보죠. 네. 갑시다. 자, 시작. 왼다리 앞으로 앉아 일어나 제자리. 무릎 올려 뻗어. 오른다리 앞으로 앉아 서서 제자리. 무릎 올려 뻗어. 하나, 둘, 서서. 선생님들은 손 이렇게 올리고 해요. 둘, 차고. 하나. 둘, 셋, 올려, 뻗어. 하나, 힘들어. 둘, 오, 힘들어. 넷, 올려, 뻗어. 하나, 둘, 제자리, 올려. 자, 하나, 둘, 몇 셋, 번이에요? 넷, 봤어요? 올려, 야, 앞으로, 야, 서, 제자리, 올려, 자, 앞으로, 앉아, 서, 제자리. 올려 야.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약한 모습. 난 과연 됐다. 어때요? 미나 씨 아직도 이거 땀 난다. 나요. 나이고 운동 된다. 말도 못하겠어. 예. 허벅지에 먼저 자극이 훨씬 많이 간다는 거를 느낄 수 있죠. 네, 허벅지 어때요? 저 못 걷겠어요.